형이었어. 그런데 형이 사고 죽었다는 소식에 쓰러지고 증상이 다시 도졌다고 하더라고요. 다 자기 때문인 것 같고 사람들도 다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고. 됐어, 그만해. 그런 것도 모르고. 모르지. 내 미안한데 지연이 넌 옆에 더 있어줘. 조련이도 좋고 머리도 다 좋으니까 그냥 있어줘. 응? 그랬었으면 좋겠다. 노비서가 고쳐줬으면 좋겠어. 회장님, 저도 그러고 싶긴 한데요. 전 이미 본부장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약속한 상태고. 그 얘기는 나중에 하지, 응? 하셨어요? 주무셨어요? 아니 주무시면 아니 바이가 주무시지 왜 여기서. 이해가 안 가네 정말. 미안하다, 앞으로 안 그렇게. 아니 아버지, 아, 왜 이렇게 순순하세요? 그만 자라. 뭐지? 어, 내 둘리. 아, 왜 축축해 이렇게. 에이, 진짜 조심해서 또 침 흘리셨어 또. 아, 지연이 넌 옆에 더 있어줘. 조련이도 좋고 머리도 다 좋으니까 그냥 있어줘. 응? 그랬었으면 좋겠다. 노비서가 고쳐줬으면 좋겠어. 신 사장님 측과 우리 측 자문의 상담 기록입니다. 입찰에 참여하실 생각이십니까? 그쪽에서 뒤통수를 치면 이쪽에서 받아줘야지.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 사장 고거 지분 도로 다 회수할 거야. 알겠습니다. 보안 잘 유지하고. 예, 회장님. 이제부터 지연이 위협하는 놈들, 신사장이든 뭐든 절대로 가만둘 거야. 지금까지도 가만두지 않으셨는데요, 회장님. 의지를 되새기는 거잖아, 의지를! 아니, 노은설 아버지가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지? 내가 그렇게 부족한가, 노은설한테? 부족한 게 많긴 하죠. 아빠 말대로 체력도 없고, 근성도 없고. 노력 중이잖아. 그쵸. 근데 하는 김에 더 해볼래요, 노력? 또 뭐 시킬 건데? 나 두려워. 나 노은서를 위해서 길거리에서 춤추고 노래도 했어. 그 다음에 뭐지? 뭐 옷 벗고 춤추고 노래하라는 건가? 외국 다큐 중에 언더커버 보스라고 있는데 알아요? 언더커버 보스? 뭐 보스가 위장 취업이라도 뭐 하는 건가? 그거예요. 들어가서 얘기해. 아니 그게...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?